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는 이 5시가 반 전체 통화 녹취록에서 여러 차례 이명수 기자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지시 중에 이명수 기자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 소리에서 치면 예. 너 여사가 니네 야 이명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저 하겠는데 이 통화 이틀 뒤 이명수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 기사엔 김 전 비서관이 얘기해준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경선 과정에서 실제로 제기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자,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는 이 5시가 반 전체 통화 녹취록에서 여러 차례 이명수 기자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지시 중에 이명수 기자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예. 지난 7월 10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는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선배님. 어, 그래. 예, 형님. 이따가 한 밤에 예. 내가 그 뭐 저 한동훈에 관련돼 가지고 예. 나온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예. 어 내가 은밀히 내가 전화할 테니까 예 형님. 어 지금 이제 뭐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예. 어 잘 기억해 놨다가 예. 어떻게 좀 공격할 방법을 찾아봐. 예 뭐 녹취록 있습니까? 뭐 자료입니까? 아니, 뭐. 당신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는 자정쯤 다시 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예, 선배님. 예. 그러니까 뭔 얘기 나니까 그 내용의 총선백서에는 뭐 얼마나 예산 쓰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와.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70억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대요, 이놈이. 아, 그래요. 어. 근데 그 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이런 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근데 이 그 중에 또 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설명 조사를 했나 봐. 총선에 출마도 안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을 위한 대권 주자 인지도 조사를 했다는 설명. 원장이 그러니까 네. 그 조선일보 출신이고 지가 대권 사람이잖아. 예,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여론 조사 데이터가 나온 거를 이제 그걸 이제 말하자면 그 조선일보 데스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지들만 그걸 이제 공유를 하려 했던 거지. 아. 근데 이게 총선 백서를 만드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써야 되잖아. 밝혀지게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어 기업으로 따지면 그 자기를 그걸 했으니 횡령이죠, 횡령. 어 따지고 보면.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은 조선일보 출신 홍영님.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되려고 뭐 저거 점수부터 뭐 거기서 1대1 때부터 이제 수작을 했다. 예. 이렇게 만지네 해주면 되고 이쪽에서는 거꾸로 당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무슨 대선 주자 버스부터 그렇게 하면 이 사심을 가득 차고 있는. 인간이다. 뭐지 우리는 그렇겠지. 예. 언론에서 터트려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호응할 거란 얘기. 그런데 그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합니다. 사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예. 진짜로 예.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와. 100만도 아니 문자로 보내고 한거 있잖아. 예. 아니 100만도 간 거지. 이거 예. 야. 다섯 번씩이나 보냈으면 답변을 한두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으로서 아마 그래도. 아, 완전 제끼려고 했겠구나, 그냥. 완전 제끼려고 한 거지. 총선 과정에서 김 여사는 한 대표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디올백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지를 상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1심 논란. 와, 이건 좀 네.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 듣지. 아, 그러네요. 아이,
키워준 사람 아니야, 막말로. 그렇죠, 그렇죠. 외국 갔다 오면 뭐 낙타도 선물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예. 뭐 시동생 같은 느낌이었겠지.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밝고 손이 예. 마팅 하는 거지. 근데 또 이제 당대표까지 해보다 봐라. 그러겠네. 어떻게 해서 또 얘는 그냥 이번에 끝내야 되겠네. 그냥.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 소리에서 치면 너 여사가 니네 야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저하겠는데. 이 통화 이틀 뒤 이명수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 기사엔 김 전 비서관이 얘기해준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경선 과정에서 실제로 제기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그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자, 아니, 제 주도권 질문이에요. 알고 드리잖아요. 있었나요? 2030에 관한 아니,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김 전 비서관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를 본인이 뭐 이제 좀 뭐 조사를 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좀 뭐 취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길래 네네. 그거 그 총선 백서가 네네. 지금 자꾸 조정훈이하고 거기 한동훈이하고 총선 백서가 지금 안 나오고 이러는 거 보니 네. 그게 거기에 뭔가가 있는 듯하니 네네. 그걸 좀 그러면 알아봐라. 우리도 못 알아본다 그게. 김 전 비서관에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라고 지시를 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는 통화 내용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예, 일단 한동훈 죽이기를 시도했다. 근데 그 배후가 있는 것 같다. 뭐 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0일에 지금 통화를 했고요. 올해.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월 23일에 네. 있었죠. 그러면 이게 한동훈을 이른바 죽이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이게? 네, 그렇게 예. 보입니다. 일단 좀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난 4월 총선 당시 그 전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총선을 진두지휘했죠. 그런데 이제 총선에 대패하면서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있었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걸 상당히 꺼리고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기자에게 한동훈의 비리 내용, 횡령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비리 내용을 알려주면서 예. 기사를 작성해라.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사까지 쓴 겁니다. 지금 저 전직 비서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보도를 하면서 2023년 10월에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나왔다고 네, 맞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024년 7월에 지금 서로 통화를 한 거니까 대통령실 소속은 아니야. 네, 총선에서는 떨어졌어. 네. 그리고 어디 뭐 감사로 가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인 거죠,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바로 이걸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네. 네. 그 저희가 리포팅에 전해드리진 않았는데 네. 보도 안 된 내용 중에 이런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수 기자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당의 루트가 나 말고도 그 사람이 나만 얘기했겠나 여러 군데 얘기했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명수 기자 너에게 알려줘도 모를 것이다, 한동훈 측에서는. 아, 여러 사람이 작업하고 있다?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 뉘앙스네요.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대통령실과 가까운 쪽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 후보의 그 횡령, 당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려는 어떤 사람들,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시 상황을 아실 거예요. 당시에 뭐 전당대회를 할 때 원희룡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대통령실 윤심 뭐 이쪽은 한동훈을 밀고 있다. 그리고 아니 한동훈을 밀고 있는 게 아니고 원희룡을 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립각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횡령 의혹은 따로 어떻게 한동훈 측에서 그때 설명을 했었던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 예. 당시 현 당대표는 예. 후보 시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총선을 치르면 불리해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어떤 구도를 바꿔서 총선을 치르려는 게 당의 어떤 전략이었고 예. 그러려면 한동훈 어떤 본인에 대한 본인의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네, 선호도에 대한 그 데이터,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야 정확한 총선 전략을 짤 수 있다. 그래서 두 차례 정도, 그러니까 차례 70억, 정도. 전체 여론조사 비용은 70억이고 그중에 두 건 정도를 자기 본인과 관련한 그 여론조사를 한 건 맞다. 여론조사를 한 건 맞다. 예, 그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당시 이제 원희룡 후보는 또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아니 그럼 그걸 공개하고 알려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 이렇게 공방이 오갔는데 저것이 저 시점에 그 어떤 그 횡령이다 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저 의혹을 그 확대 재생산하진 않으면서 아. 좀 비교적 조용히 이슈가 좀 되다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당 내부 분열로 비춰지니까 뭐 그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 내용 중에 외국에 갔다 오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네, 외국에 갔다 오면 선물도 넥타이도 선물해주고 막 그랬다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선물해줬다는 거죠? 네,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갔다 오면 네. 그 선물을 사와서 넥타이도 선물하고 그랬다, 네. 예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종의 이제 배은망덕하게 네. 일집했다, 읽고 이제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뭐 그러면서 약간 좀 상소리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렇죠? 네. 이 김건희 여사를 자꾸 언급을 하고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이게 김건희 여사를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지금 김대남 전 비서관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한동훈 당시 후보가 예. 당대표가 되면 김건희 여사가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한데 맛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한동훈의 당선을 막아야 된다 아~ 라고 하면서 지금 이명수 기자에게 소스를 주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최소한 뭐 국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모시는 대통령한테 뭐 충성을 한다거나 무슨 언급을 한다거나 그래야 좀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얘기도 하죠.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제끼려고 했다. 표준으로는 이제 제치려고 했다라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예, 제끼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공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끼고 말고 제치고 말고 할 대상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공적인 업무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당 대표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도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를 제치려고 한 게 배은망덕하고 예,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분이 1년 한 4개월 정도 김대남 직무대리죠. 예, 비서관 직무대리 1년 4개월 정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죠. 1년 5개월입니다. 1년 그렇게. 5개월 정도? 네. 그럼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있습니까? 이 전화 통화 내용 중에 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예. 대통령에 대한 언급, 평가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적나라하고 신랄했습니다. 어떤 평가를 비서관 직무대리가 했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두 번째 리포트 보시겠습니다.